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1과부터 4과까지 한글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한글을 누가 만들었어요? 알아요? 네, 맞아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30과를 공부했어요. 30과는 2급의 마지막 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마 처음 1과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30과 공부가 끝난 후에 한국어를 더 많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를 더잘 말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급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임혜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1급과 2급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대로도 조금 혼란해. 목이 메이는 순간을 향해 내 마음이 내 눈빛 입술이 너에게 취했어. 선배기와 다 부러진 것 같아. 함께할 때 시간이 멈출 것 같아. 내 정주는 꿈처럼 됐네. 내게 주는 이 눈빛 한번 때문에 매일 일어나서 네 목소리 들려. 달달한 음성 밤에 또또 해피어. 아주 순수하고 달콤 가득해. 별과 달처럼 영원히 빛나게 함께. 가득한 햇살을 바꿀래 너의 따스함으로. 묻고픈 돈이기도 교환하고 싶어. 그 The things 네 입술과 비할 수 없고. 너 없이 내 인생 아쉬움 가득할 테며. 널 보면 더 사랑하고파. 내 상사를 음악에 담는다. 꽃처럼 사랑 언젠가 필 거야. 저녁에 얘기까지 만들자. 내냥 오염소처럼 군김 겸 바위터. 내 담소의 총격 약조정. 사태오 북당은 멍뚱한 격다번 척지껏과 후산의 좌우교통. Cause baby's always you and me. Xin chào, tên tôi là Kiwan. Kiwan sẽ hát bài Em gái mưa. Hãy 어느 날 슬픔에 잠겨 흐르는